이다님 이다님 카멘과 에키드나의 정산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던데 정산이 뭔가요? 자, 집에서 우리 에키드나 방송으로만 보신 우리 유저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먼저 있습니다. 에키드나와 조우하게 되면은 왼쪽 상단에 정산 게이지가 생겨요. 이게 에키드나의 욕망 게이지고요. 이게 25%가 찼을 때, 50%가 찼을 때, 75%가 찼을 때, 그리고 100%가 찼을 때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에키드나의 특정 패턴에 맞으면은 매혹이 쌓이는데 그 매혹이 3중이 되면은 내가 변해, 적으로. 그거는 수면폭탄으로 풀어줘요. 성분은 안 됩니다. 혹은 CC기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 중에 뭐 기절을 걸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바닥 타일 있지. 이게 우리가 딜을 하다 보면 바닥 타일에 씨앗이 깔린 이 꽃밭이 생깁니다. 꽃밭. 근데 그 꽃밭이 왜 우리 바둑 둘 때 이렇게 바둑알로 감싸면은 그 가운데 있는 바둑알 먹히잖아. 그것처럼 이 가운데 왕꽃이 생겨요. 큰 꽃이 있는 장판으로 들어가면 매혹 게이지가 미친 듯이 차버리고, 큰 꽃이 있는 바로 외곽쪽 타일의 한 절반 정도에 근접해도 매혹 게이지가 미친 듯이 차요. 그러니까 보통 큰 꽃이 생기면 보통 리틀을 해요. 보통 이 큰 꽃을 지울 수가 없거든. 이제 에키드나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게 그거 세 개야. 자, 지금 25% 정도가 찼을 때 나오는 패턴. 랜덤한 8명 중에 2명한테 씨앗이 생기고 그 씨앗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어서 나오는 거울 패턴 때 우리가 뒤집을 수 있게. 이 씨앗을 부여가 된 사람은 캐릭터 밑에 이렇게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디버프 창에도 시간이 떠요. 그 시간이 끝난과 동시에 본인이 있던 자리에 타일이 깔립니다. 타일 위에 타일을 깔아버리잖아? 있던 타일 근처에 아무데나 생겨. 이 패턴은 지금 에키드나 욕망 게이지가 25%가 됐을 때랑 75%가 됐을 때 반드시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때 동시에 랜덤한 두 명한테 에임이 뜹니다. 머리 위에 에임이. 여기 보이시죠? 이 에임이 뜬 사람은 이렇게 에키드나의 장판이 따라가고 일정 시간 뒤에 터집니다. 그리고 이 패턴 때는 깔려있던 씨앗이 이렇게 엎어집에서 여기 들어가면 매혹 걸리는 장판으로 잠깐 바뀌어요. 레인이 조심해! 발 밑에서 지독한 향이 맙소사 꽃이 피어나고 있어! 라고 외칩니다. 이때는 우리는 보통 멀리 가요. 이걸 왜 멀리 가냐면 가까이 있으면은 유저 기준으로 매혹에 걸리는 씨앗을 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요. 잠시 있다 보면은 서있던 자리에 식충식물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이 타일이 매혹 장판이 없는 장판으로 이렇게 외운 다음에 돌아다니는 게 전공인데, 보통 어떻게 하냐, 서폿이 혹은 워르드가 혹은 디트가 혹은 수라가 심포를 받고 식물한테 먹힙니다. 이제 여기서도 바로 나가게 되면 아직 이 식충식물 패턴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나가면 여기서 잡혀먹겠죠? 그리고 욕망은 모두 이어져 있단다. 그리고 그 주인을 비추지 라는 멘트가 뜹니다. 파란 장판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인데 거울 패턴의 시작과 끝 지점이다. 그럼 아 이다님 수바 어디가 시작 지점인가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건 랜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알아야 돼. 거울 패턴 때 우리가 줄을 이으면 그 줄만 이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줄을 이음과 동시에 장판이 엎어져요. 그게 뭔 말이냐, 여기에 누군가 서 있잖아? 그러면 이 씨앗이 없어져. 대신에 빈자리는 어떻게 돼? 씨앗이 생겨. 자, 지금 여기 밑에 이 지금 빛 나오지 이거. 거울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야 돼. 내가 그냥 거울이 시작되는 칸에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디소님하고 여기 나랑 존인이가 이렇게 세 칸에 묶음으로 있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렇게는 안 가나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거리 때문에 그래, 거리. 디소님하고 나랑 가깝기 때문에 나한테 먼저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거리 조절한다고 만약에 내가 조금만 더 붙어버려서 이 타일의 사이에 서버린다? 그러면 이 둘이 겹친 판정이 돼서 매혹이 걸려버려요. 자, 보스의 피가 약 215줄 정도가 되면 넘어가고 거울이 나와요. 이 거울 패턴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주기적으로 이 좌우로 감전 걸리는 장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피하면서 앞에서 다가오는 거울 중에 다른 하나 카운터 채워주면 됩니다. 뭐가 다르죠? 얘가 다릅니다. 잘못 치면은 속박 걸립니다. 속박 풀어줘야 돼요. 자,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을 거란다. 난 어디에나 있으니 말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에키드나가 공중에 떠서 그네를 타요. 그러면서 외곽에 한번 팡 터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로? 에키드나가 있는 점대칭 반대편으로. 달려갈 때도 씨앗이 깔려있던 자리는 매혹이 돼. 근데 저 자리는 없던 자리야. 이게 두 개가 생깁니다. 일단 나 이거 두 개 초과하는 건 못 봤어요. 이 장판을 밟게 되면 지금 이 패턴이 끝난 다음에 저 자리에 작은 꽃이 생겨. 그래서 저건 밟으면 안 돼요. 이렇게 끝까지 오면 우리한테 이어졌던 선이 끊기면서 패턴이 끝납니다. 근데 여기 달려올 때 보면은 쉐끼들이 있어요. 이거 나비. 얘한테 걸리면은 기절이 걸려요. 멀어지기 전에 기절이 돼서 내가 매혹에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 스펠을 절대 쓰면 안 돼. 스펠을 언제 써야 돼? 이 쉐끼들 보이면 그때 스펠 쓰세요. 그리고 얘네한테 걸린 기전은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부도 먹혀요. 처음에 조우하면은 깜빡깜빡하는 감전줄이 나와요. 감전줄 나왔죠? 손을 봐. 손이 아닌 쪽에 가면 돼요. 이거 맞으면은 기절 걸립니다. 그리고 짭카 찐카가 나오거나 찐카가 나와요. 이건 지금 노란빛으로 빛나죠? 이거 짭입니다. 치면 안 돼요. 참고로 이 찐카 치면은 무력화 수치 증가 버프를 받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그럼 얘가 저렇게 입에서 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양옆에 하트가 생깁니다. 저거 맞으면은 뭐 별건 없어. 그냥 매혹당해가지고 앞으로 기어가요 그냥. 그리고 격돌이 나오고요. 격돌을 잡은 사람 뒤에 있어야지 저 후를 안 맞습니다. 저 후가 전혀 안 아픈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1틱당 내 무력화 주는 피해가 5%씩 깎여. 10틱이면 몇 퍼 깎여? 50%가 깎여요. 여기서 격돌 성공하게 되면은 연합군 게이지가 많이 찹니다. 그리고 이제 무력화 성공을 했다면 에키드나가 한숨 자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때리다가 120줄이 되면은 처음에 격돌이 시작돼요. 격돌은 11시 7시에서 나오는데 이 격돌은 뱀이 뒤질 때까지 나와요. 자, 보시게 되면 처음에 에키드나가 11시로 이동을 하면서 11시 쪽에서 격돌이 나왔죠. 근데 이때 히든 에스더 라하르트를 이 에스더 자리에 써주면은 라하르트가 나와서 격돌을 잡아줍니다. 이 라하르트는 피통을 약 61줄 정도 까여요. 마지막에. 그리고 아래쪽도 격돌이 이미 나와있던 상태야. 위쪽 끝나면 아래쪽 와서 잡아주면 됩니다. 렌이 이 허물들 풀에 붙는 것 같아 이러는데 이 패턴은 지금 히든 에페르니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게 전공이 있긴 해요. 욕망게지가 반이 찾고 허물들 멘트가 떴죠. 그럼 이 사람들 7시에 모입니다. 여기에 불 붙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있는 자리 안전이지 지금. 그리고 큰 라인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 자리가 먼저 터지는 거야. 그래서 바닥이 파방 터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늦게 이동하면 죽어요. 자, 에키드나의 욕망 게이지가 100%가 됐습니다. 이제 정산 패턴이에요. 맵을 보시면은 에키드나 일단 매혹입니다. 지금 메두사 중이에요. 에키드나 쳐다보면 매혹이 한 칸씩 차요. 내 매혹이. 그러니까 얘를 안 보면서 외부에서 나오는 뱀들이 에키드나한테 안 닿게야 돼요. 뱀들을 타수예요. 참고로 타수입니다. 그래서 화염병 챙겨가. 근데 이다니엘, 아니 여기 쉴드 있는 새끼, 이 새끼 뭡니까? 이 새끼는 CC기 한 방이면 죽는 애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랜덤한 사람들한테 한 명씩 부채꼴 타겟팅을 잡아서 그 부분을 매혹을 걸어버리는 이런 장판도 소환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보면서 피하면서 저렇게 뱀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55줄이 되면은 거울 패턴이 나옵니다. 처음에 큰 거울이 나와요. 그리고 외곽에 작은 거울들이 나옵니다. 그 거울 중에 하나가 빨간색으로 빛나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를 봐. 바로 이 빨간색 기준으로 시계 방향에 에키드나가 있다는 거야. 자, 시계 방향 한 칸, 시계 방향 한 칸, 반시계 방향 한 칸, 시계 방향 한 칸, 시계 방향 한 칸, 6시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울이 몇 번 바뀌어요. 에키드나 여기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야바이야. 저 야바이를 3번 합니다. 3번. 7시랑 11시가 바뀌었죠. 만약에 에키드나가 7시에 있었다면 11시로 간 거야. 11시랑 5시 바뀌었죠. 근데 어차피 저기는 둘 다 에키드나가 없는 쪽이라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지금 1시랑 11시가 바뀌었죠. 어차피 저기도 에키드나가 없는 거울이라 상관이 없어. 무력이 나오죠? 진짜를 치면 돼요. 만약에 짭을 무력을 해버렸다 그러면 석화 걸리면서 즉사입니다. 자, 에키드나 나왔죠? 여기서 딜로 밀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거는 확실해요. 여기 들어오면은 에키드나가 남은 시간 방금까지 48초 남았죠? 거기에 2분을 더 줘서 총 광폭 시간이 플러스 2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 66줄을 줘요. 조우하고 20초에 잡기를 시전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48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언제? 28초쯤에 나온다. 자, 갑자기 대가리 6시로 돌면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라자람에서 잡히는 것처럼 한 명이 들어가서 잡혀줘야 돼. 지금 저때 저분 화면에는 이 지금 꼬리 중에 3개가 순차적으로 빛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카운터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짭이고 두 번은 찐이에요. 자, 3시, 11시, 7시라는 브리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시 쪽에서 먼저 카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3시, 11시였는데 11시 보고 빨간색으로 빛났죠? 이거 짭입니다. 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시 보면서 지금 카운터 시전했죠? 손에 기모아서 누군가를 향해서 빠르게 보는 패턴은 날려버려요, 멀리. 이게 왜 위험하냐? 나중에 꽃 생겼을 때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나겠지? 자, 요거가 대단히 위험한 패턴입니다. 바닥에 씨앗을 뿌리면서 머리를 픽스한 다음에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반대 왔던 길로 쏴요. 자, 이 패턴에서는 앞으로 쏘는 부채꼴과 밑에 깔려있는 씨앗을 맞으면은 메우기 차요. 자, 이거 거울 패턴이에요. 거울 패턴. 이건 뭐 큰 위협적인 패턴은 아닙니다. 전방으로 이렇게 깊게 찌릅니다. 근데 그게 누군가가 찝히잖아? 그러면 그 사람 기절 걸리고 빨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데가 터진단 말이에요. 저거 맞으면 매혹입니다. 이거 거울 8개 나오는 거울 패턴입니다. 이 빨간 선은 한번 움직입니다. 그와 동시에 에키드나로부터 8개의 빗줄기가 따라와요. 한 사람당 하나씩 따라오는 흰색 빗줄기에 맞지 않기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틀어서 돌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계로 틀어서 가주면 아무도 맞지 않아요. 자, 요거 상당히 위험해요. 에키드나가 갑자기 매갈이 없이 백점프를 했다. 하트를 쏩니다. 이거 저거 맞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요. 캐릭터가 하트 그리면서 기절에 걸립니다. 매혹이 한 칸이 차요. 이제 2타로 그 부분에 부채꼴로 공격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 빙글 돌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되게 아름다운 패턴입니다. 그냥 딜하면 돼요. 이건 뭐 없습니다. 이건 보통 이제 암바간 패턴이라고 해요. 암바간 패턴. 긁고 안쪽이 안전 터지고 그리고 올려치기 밖에가 터집니다. 이거 밖에 거 맞으면 매혹 걸려요. 자, 여기서 손을 졸라 크게 호로로로로 하면서 뒤로 백무빙을 하면 이거는 뭐다? 씨앗이 바닥에 뾱뾱뾱뾱뾱 올라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지. 아니 씨부레 이다님, 연꽃 나오면서 백스텝 하면 앞에 부채꼴 패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멘붕을 하는 거야. 이 반격 패턴 보통 이거 지금 클리어 파티 가보면은 느낌으로 합니다. 이 패턴은 아마 내 생각에는 패치가 될 것 같아요. 김선 패턴이라고도 하고 무력화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이 패턴은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반격하고 쿨을 공유하는 거는 거의 팩트인 것 같아. 이 갑자기 워킹을 합니다. 얘가 무력이 생기면서 그런가 동시에 4명한테 타겟이 잡혀요. 지금 저도 타겟 잡혔죠. 그 사람들 발밑에는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장판이 계속 생기고요. 근데 만약에 무력 실패하면 큰 꽃봉오리가 올라와서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냥 아예 빼버립니다. 참고로 꽃봉오리 잡히면 매혹입니다. 자, 하나 둘 안쪽 안전 텃 나갔다가 들어오기 이 패턴 있죠. 이때 개인 장판 생깁니다. 왼쪽 긁고 오른쪽 들고 빙글 돌면서 안쪽 안전인 패턴과 동일한 패턴인데 이거는 근처를 긁어버려요. 메두사입니다. 머리 위에 눈알 떴죠? 안 보는 메두사예요. 보는 메두사도 있습니다. 머리 위에 눈알이 안 뜨고 밑에 오라가 깔리면 보는 메두사라고 하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보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거 보면은 기절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패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순간이동해서 잡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제자리에서 피리릭 돌면서 올라가요. 이게 지금 워킹 패턴이라는 겁니다. 에키드나가 제자리에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연꽃을 뿌립니다. 이때 저한테 디버프 창에 디버프가 들어옵니다. 6중이 들어와요. 이 여섯 번이 뭐냐면 에키드나 워킹을 이렇게 스페로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여섯 번 피하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있던 자리에 똥이 깔려요. 그리고 에키드나가 저렇게 붉은색 오라를 뿜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와라라락 긁으면서 노란 장판이 한번 나와요. 노란 장판 나오고 나서 머리에서 협동 카운터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에스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더 타이밍은 공대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본 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에스더 택틱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합니다. 첫 에스더는 에키드나의 피가 215줄 전에 깎이는 속도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5분 20초에서 5분대에 이미 거울 카운터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에스더를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4분대가 진입을 했는데 아직도 피통이 220줄 정도다? 그러면 여기서 에스더 아제나를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딜이 이 판만 좀 운이 좋아서 좀 잘 밀렸다? 215줄 거울 패턴 끝나고 바로 나오자마자 에스더 아제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쭉 아끼시면 됩니다. 이제 왕키드나에 진입을 하게 되면 진입을 하자마자 라하르트로 무력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라하르트를 써서 무력을 만들어도 이어서 나오는 격돌을 성공하게 되면 에스더 게이지가 두 칸이 찹니다. 그리고 소요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은 최소 에스더 게이지를 네 칸 이상을 가지고 지하로 진입을 하게 돼요. 120줄이 되면 첫 번째 뱀 격돌이 나오는데
이 뱀 격돌 자리에 라르트가 나오게끔 방향을 잡고 라르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히든 라르트고요. 라르트가 대신 격돌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딜을 하다가 반정산 허물 패턴 때 에페르니아를 소환을 해서 에페르니아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두 칸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어서 뱀 격돌이 나올 피라면은 그러면 바로 에페르니아 2차 스킬 써서 공버프를 받은 상태로 뱀 격돌을 진입하셔도 됩니다. 공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뱀 격돌을 들어가니까 좀 더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아마 보통 땅내 파티라면은 반정산을 두 번 정도 볼 거예요. 거울 끝나고 마지막 반정산 때 에페르니아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영줄에 진입을 했을 때 첫 번째 잡기가 끝나고 카운터를 다 성공을 하게 되면 에스더 게이지가 한 세 칸 정도 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바로 아제나를 꽂을 것인가 아니면 네 칸을 채워서 아제나 2차까지 꽂을 것인가. 보통 제 추천은 두 번째 잡기까지 보고 아제나 2차까지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에페르니아 같은 경우에는 누커들 서폿이 바드라는 가정하에 에페르니아도 추천을 합니다. 근데 안정적인 거는 아제나예요. 이제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은 뭐 뱀 격돌 때 아제나를 써서 윗뱀 아랫뱀을 동시에 맞추는 택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에페르니아를 안 쓰고 넘어가거든요. 위험 요소가 생기는 택틱이기 때문에 딜이 엄청나게 부족한 파티가 아니라면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 정도입니다. 에키드나 공략은 이 정도고요.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내가 아는 거면 말씀드려요.